마스크 먹고 갈까? 어, 네. 누구지? 저 리켄즈라고 하고요. 기타 치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. 어, 리켄즈가 빵에서 언제부터 했니? 리켄즈가 아마 19년도 엄청 말 정도부터 했을걸요? 진짜? 네. 19년 엄청 말? 한 11월? 그쯤? 12월? 아닌가? 그러면 그쯤? 더 됐지 않았을까? 그니까 작년에 공연 거의 못했잖아. 그쵸, 작년에 거의 못하고 그 전에 여러 번 한 거 같은데 아니야?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군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, 너가 언제 군대 제대했는데? 저녁이 19년 7월 7월에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그러고 한 11월쯤에 공연을 시작하는 걸로 기억하고. 원래가 너랑 또 한 친구 둘이 했던 거지? 근데 기타 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어. 그 친구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취직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음악을 아. 좀 그래서 그냥 혼자 하고 있는 예, 거죠?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하고 있어요. 둘이 할 때보다 혼자가 더 나은 거 아니니? 뭐 장단점이 있죠? 모든 것이 어떤 게 장점인? 장점은 아무래도 합주 시간 맞추기도 뭐 저 혼자 맞추면 되니까 편하고 뭔가 합 같은 거를 저 혼자서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은? 단점은 아무래도 좀 사운드가 빌 수밖에 없으니까 어.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죠. 리켄즈가 뜻이 뭐니? 아, 리켄즈요? 그 파닭이란 뜻인데 어? 그 파닭 그 치킨 요리 어, 파닭 있죠.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지은 건데 어. 그 파를 영어 사전에 쳐보니까 리기더라고요. 어. 그래서 그 리크하고 치킨에 켄즈 해서 리켄즈 해서. 아 진짜 그런 거 있네? 파닭이 어. 엄청 유행이었으니까 그때 어, 어, 어. 우리도 사랑받는 밴드가 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. 아무튼 뭐 리켄즈 혼자서 어쨌든 재밌게 하고 있니? 아 네 재밌게 하고 있어. 올해 계획은 뭐가 있어? 올해 계획은 뭐 될 수 있으면 싱글 하나 내는 걸 겨우 싱글 하나? 아 네 앨범도 아니, 아니고 EP도 아니고 그 제작이 아무래도 좀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니까 혼자 하는 건데 뭐 밴드 사운드를 내는 거니? 아, 네 그럴 예정. 그럼 너가 좀 뭐 지향하는 거는 이제 밴드 형식으로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? 어, 네 항상 그렇죠. 항상 밴드를 그럼 뭐 지금 막 멤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쵸 뭐 유래도 뭐 구인해보고 그랬었는데 딱히 어.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럼 일단 뭐 솔로로 좀 잘 해봐.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? 일단 그래서 솔로로 열심히. 그 솔로는 솔로랑 뭐 밴드는 또 다른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면은 너가 솔로도 그냥 너 나름대로 뭔가 완결을 해봐. 앨범도 내고 좀 그런 걸 필요하지 않을까? 지금 그러면은 뭐 일은 어떤 일 하니? 아 지금 대학생이고 4학년 1학기. 아 그러니? 아 예. 아 그렇구나. 뭐 공부해? 저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. 무슨 철학? 어 철학은 그거 다 어. 하고 있는데 주로 서양 철학 관심 있어서 하고 있어요. 어 누굴 좋아해? 좋아하긴 스피노자 철학 좋아하고. 스피노자가 무슨 철학이니? 스피노자는 이제 형이상학, 존재론, 윤리학, 인식론 그런 쪽. 야 그. 어느 철학자나 다 하는 거잖아. 아 그렇죠. 스피노자를 뭐 어떤 뭐 철학파도 있고 뭐 무슨 철학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. 보통 이제 범신론 철학으로 제일 그 범신론 철학이 스피노자를 깔려고 만든 용어라 범신론 철학이라고 보통 부르죠. 범신론이 뭔데? 그러니까 세계에 신이 있으면은 신이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이고 그런 신은 이 개별 사물들이 다 변형돼서 모든 것들이 신이다 그런 입장이 범신론. 아 좀 야 좀 쉽게 설명해봐. 너무 어렵잖아. 아 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구나. 그렇다고 할 수 있지. 철학이 뭐야? 철학은 개념을 분석하는 일이고 현상 너머의 원리를 찾는 작업이죠. 너 좀 더 공부 좀 해야 되겠다. 어 진짜로? 아 네 근데 너 4학년이라며? 아, 네 맞습니다. 철학과 4학년이 그 정도 설명밖에 못하니? 아, 네. 아니, 철학 공부를 좀 하시는 거
같아. 어. 너 좀 공, 야, 좀 공부 좀 더 많이 해. 네, 알겠습니다. 어. 오늘도 과제하다 나왔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공연은 재밌게 했니? 아, 네, 덕분에 재밌게 했습니다. 뭐 빵 공연할 때 어때 느낌? 어,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이 꽤 돼서 되게 친근하고 익숙하고 약간 정다운 그런. 좀 팬도 생기고 그랬니? 팬이 어때 뭐 말하자면 그렇죠. 뭐 주로 어디에서 소통을 많이 하니? SNS? 주로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팔로워가 몇 명이야? 저 근데 개인 계정이라.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지. 몇 명이지? 몇십 명 되지 않을까요? 팬이 그럼 별로 없는 거네. 그렇죠. 많진 않죠. 그래, 아무튼 뭐 잘 해보고 더 음원이나 이런 거 좀 더 더 좀 활발하게 해. 아, 네. 어, 진짜? 다음 공연 때 또 물어보게 될 텐데 올해 목표가 뭐냐 물어보게 될 것 같아. 아, 그때 뭔가 좀 다른 답변을 기대할게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했다. 아, 감사합니다.